베디가 벌써 아.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오빠! 주님은 어때요? 저는 네. 선배님이 약간 좀. 눈이 작다고 좀 더 놀다 오세요. 네. 성대 예체. 오늘은 내가 쏘지. 참고로 난 짜장면 뭐 먹을 텐가? 팀장님이 쏘는 거면 저는 팔보채야. 애미야, 내가 특별히 요리해서 만든 건데 맛이 어떠니? 어머님, 맛이 너무 별로예요. 정말 꽝손이시네요. 눈치 없는 사람들 오늘 다 판독해드립니다. 너 눈치 판독기! 나 미스 춘향,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요. 윤태진 씨와 환상의 콤비인 베디가 벌써 아.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베디가 조금 그립나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아. 그랬는데 환호성을. 아 아니 근데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오는데 와 진짜 베디가 엄청 오래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디에게 음성 편지 바로 아. 가겠습니다. 아 그 음악.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주태이니까 주디랑 잘하고 있을게.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윤태진 씨는 눈치가 빠른 편이세요? 꽤나 그래도 오.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뒤에서 비웃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은 어때요? 저는 네. 뭐 약간 친구들이 뒷북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눈치를 보는 듯 하면서 잘 안 보나 봐요. 그런 거는 근데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쟤랑 좋아하잖아, 뭐 사귀잖아 그러면은 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사귀었어?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눈치가 없는 편이에요. 오늘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반듯하기에. 베디는 눈치가 빠른 것 같으세요? 자주 베디. 만났으니까. 아, 자주 만나봤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 어려울 때가 더, 많거든요. 더 만나지 않아요? 아니요, 자주?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요. 서로 우리 미루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몰라. 아니요, 몰라. 그런 네. 거 잘 모르지 않아요? 막 이렇게 뭐 머리 염색하고 왔다거나 여자들의 그 미세한 변화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은 있어요. 그 녹음하러 왔는데 머리 바뀌었다. 하면서 아닌데 그럼 립스틱 색깔이 바뀌었나? 저 그거 봤어요. 아닌데 헛다리를 계속해서. 맞아요. 네, 선배님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재 형이 눈치 없이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려고 하던데 눈치 있게 좀 더 놀다 오라고 좀 해주세요. 오늘 이런 거 보내는 거 맞죠? 맞네요. 선배님 네. 좀 더 놀다 오세요. 네. 분수 더 많이 부시고 분수 더 많이 부시고 관광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네. 책 보러 더 다니시고 네, 네. 서점 많이 다니시고 네. 성재 형은 눈치 말고 눈이 점점점 눈이 작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눈치도 조금 부족하신 건가? 엄마가 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나 주말에 손 좀 보고 와도 돼? 하던 눈치 제로 전 남친이 생각나요. 그냥 헤어졌어요. 이거 눈치 없다 정말. 네. 눈치도 없고 뭐도 예의도 없고 예의도 뭐. 속도 없고 네. 여자... 어떨 것 같으세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와. 아니 보고 가라고 해야겠어. 보고 그냥 그대로 네. 가. 보고 와? 아니 아니야. 보고 가라고 해야죠. 정답. 네. 정답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네. 나은 것 같습니다. 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다 들어간 남자로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상사와 트러블이 생겼다며 너무 짜증난다며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투덜대는 메시지를 단톡방에 올리는 친구. 참 눈치 없죠. 네, 그분 어떻게 상사 있는 방에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예전에 그런 실수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찔한데요. 정말 아찔했죠.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제가 회사 다닐 때 네, 단톡방에다가 네. 네,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됐나요? 뭐 그냥 조용히 네, 넘어갔지만 혼자서 벌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뭐. 그냥 네, 정말 아찔합니다. 그냥 으이그 이러고 넘어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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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이고, 네.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조심하세요 그분. 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친한 여사친한테 고민 상담한다고 나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 라고 했더니 여사친이 대뜸 나 너랑 어색해지는 거 싫어 라고 말하네요. 눈치 없는 제 여사친 다행인 건가요? 길에 짐작을 심하게 하셨네요. 너무 앞서 나가셨어. 이미 본인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는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막아야겠다. 그 순간만을 기다리신 분 같아요. 네, 아니라고 네, 따끔하게 얘기해주면 되죠. 네. 회식에서는 젓가락보다 집게를 빨리 낚아채야 눈칫밥을 덜 먹는다. 오, 저희 회사는 이렇지 않습니다. 선배님들이 많이 구워주시는군요.
네. 고기를. 그리고 동기 오빠가 있습니다. 아. 슬쩍 내 앞에 있어도 동기에게 이렇게 미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보다 동기 오빠가 좀 더 빨리 낚아챕니다. 아, 빨리 네, 낚아챕니다. 제가 좀 늦어요. 그럴 때 또 아, 안타깝게도. 눈치가 없네요. 네, 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서당께 3년이어도 풍월도 못 읊으면 눈치 없는 거다. 재밌는 거 보내주세요. 네. 한치 두치 세치 넷치 눈치 빰 눈치 빰 한치 두치 세치 넷치 눈치 눈치 빰 빰. 두치 한 부끄러 안 해요. 스님이. 네. 일 못해도 눈치 있으면 승진이 빠르다. 경험담임. 이렇게 오셨네요. 제가 아직 승진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이 승진을 하신 네. 배차장님께 제가 보면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침이 엄청 튀었네, 갑자기. 네. 올해 아마도 승진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엄청 빠르게 승진한 거라고 제가. 네. 피디님께 들었는데. 네, 우리 배차장님. 네.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물어보겠습니다. 눈치는 네. 빠를 거 아니면 차라리 없어야 네 마음이 편하다. 오. 이거 갑자기 누가 생각나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배송재. 우리 배 차장님은 눈치가 없으신 게 아니고 눈치를 안 보시는 겁니다. 아예 없는. 네, 아예 없어요. 네. 눈치는 없는 사람만 편하다. 네. 네. 없는 사람만 편한 거 맞는 것 같죠. 뚠뚠 성재 좋아 마른 성재님. 빵 터졌어 준이. 뚠뚠 성재 좋아 마른 성재, 성재 싫어. 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입니다. 눈치는 보는 것이 좋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리고 이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뚠뚱 성재 좋아, 좋아 마른 성재 싫어.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배성재 특집했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얘기 많이 했다. 노리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오늘 어쩌다 네, 보니까 네. 배성재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좀 더 친해진 것 같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또 언제 봐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언제 봐요?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 노래방도 가야 되는데 빨리 번호 교환합시다. 네. 끝나고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제 배성재 선배가 이제 러시아에서 오시면 저를 밥을 사주기로 하셨거든요. 진짜요? 그때 같이 먹는 거 어때요? 그 말을 진짜 예전부터 네. 권혁수 오빠한테도 들었고 네. 했었는데 언제 사주는 거지? 아직 안 사주셨어요? 네. 권혁수 오빠도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끌고 오십시오. 매일 얘기했거든요. 성재 선배에게 아시안 게임 갈 때까지 저 매주 그러니까. 사주셔야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네. 꼭 사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알겠습니다. 가서 네. 얻어먹었으니까 네, 밥 같이 얻어먹어요. 네, 우리 둘도 또 볼 수 있으면 보고.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보면 더 좋죠. 네, 고맙습니다. 윤태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